김성구 박사님은 제가 1990년, 그러니까 87년에 신학을 졸업하고 88, 89, 2년 동안 웨스트민스터에 제가 공부할 때, 대학원에 공부할 때 그때 서리관을 가르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80년대 40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머리가 더 나신 것 같아요. 양정이 있으셔서 먼저 오늘 좀 이따가 제가 순서를 하겠습니다만 최은혜 선교사님 신앙송부터 먼저 최은혜 선교사님 나와주세요. 최은혜 선교사님 어디 가셨어요? 빨리 나와주세요. 준비가 되셨으면 됐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예. 제가 오늘 선교사님들이 한 15개국 이상 오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장로사님한테 20분 제가 드린 거예요. 예, 이해해 주시고. 7월 십자가. 7월은 십자가 사랑으로 청포도가 익어가고 세계 선교의 내포럼 103차 축복의 날. 전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 크고 작은 사역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도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으로 푸른 청포를 입고 하늘이 푸른 선교지에 가슴을 열고 오대양 육대수를 누비며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 배는 칼보다 강하다. 국제 선교 신문을 통해 선교 이야기, 선교사 소식에 험준순영을 넘고 넘어 골방의 눈물의 기도가 열방을 위하여 쫓아오던 뜨거운 햇빛도 든든한 반석 위에 말씀과 지혜로 7월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계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세계 선교 연대 포럼. 지구촌 구석구석 후미진 마을까지 예수의 복음으로 향기내고 행복하게 7월의 십자가 사랑이어라. 그 사랑 흘러 넘치는 닿는 곳마다 부엉이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 대행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한국 문교회 담임하시는 박지천 목사님, 예, 나오세요. 예, 신앙송만 빨리 해 주십시오. 아, 제가 11번째 낸 1, 2, 3 힐링 시선지 1000권을 찍었는데 일주일 만에 500권이 매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하신 목사님과 또 최한 목사님 이렇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한 권에 15,000원인데 만원. 선교사가 우리
육남일녀 우리 영파 박용무 목사님 자녀 가운데 저는 문서 선교사고 우리 바로 아래 동생은 아프리카 5년차 에스와티니 서울의대 교수 출신 박재영 박사 잠시 귀국해 있습니다. 8월 2일날 또 들어가는데 아주 굉장한 운동을 일으킨 김종량 선교사님이 극구 초청해서 한국에 올 수도 있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5년째 장기리어 슈바이처 정신으로 선교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최양 목사님들 보면 정말 얼마나 잘 운영을 잘 하시고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세대교회에서 천여 명 원로 앞에서 낭독을 해서 큰 반응을 일으킨 시를 낭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 2, 3은 123편이라 그 말인데요. 오늘도 정 목사님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았습니다. 62. 그럼 제가 신호하는 교회는 종로와 연합회관에 13층 8호. 거기에서 9월 달에, 7, 8월은 안식으로 쉬고, 9월 달에 매주 오후 5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정성국 박사님도 지난번에 오셨습니다. 어르신의 신, 산샘 박재천. 신의 영광은 신을 만난가에 헤아리는 어르신. 그도 가르침, 깨우침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닌가. 백발은 지상의 면류관, 이마의 주름, 인생 계급장, 청춘의 초조와 불안이 없는 평안의 나날이요. 어르신의 하늘의 신이 계심으로 땅의 신 안녕. 신이여 시 가까이 하니 삶의 신 젊은이의 선망 로망. 하늘에는 밤에 피는 꽃별, 지상에는 낮에 뜨는 별꽃. 오늘이 가면 내일 오듯이 나날이 즐거운 어르신. 인생 올림픽 빛나는 낙원의 길, 승리의 그날. 영원한 님의 품에 새로 나는 신이요. 걸어 다니는 병원이어도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니 어르신의 고개 숙이고 어르신의 박수 보내리. 신이여의 신을 가까이, 어르신의 신을 가까이. 감사합니다. 아, 세금 준다 안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앉은 자리에 다 하나씩 놓여있죠? 예. 정성구 박사님 갈빈 박물관 세계에서 유일한 박물관 같아요.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북책 사업으로 정해도 좋은데 갈빈 박물관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세요. 저도 정 박사님 초청으로 가서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세계 유일무이하게 희귀본도 많고 아주 좋은 박물관입니다. 꼭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다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우리 타자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다 나오세요. 선교사님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예. 예, 위에 올라오셔도 됩니다. 위에 올라오시고 앞에 앉으시고 예. 또 앞으로도 쓰세요. 앞으로 쓰시고 또 위에 올라오세요. 예. 제 좌우로 서셔도 됩니다. 위에 올라오셔도 됩니다. 예, 오늘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많이 오셨어요. 그 뒤로 올라오세요. 예,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예. 공명은 온 세상 위하여입니다. 하나, 둘, 셋. 온 세상 위하여 103차인데 103차까지 헌금을 행사를 위해서 쓴 적이 없어요. 이 헌금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선교사를 위해서 다 나누었어요. 예, 오늘 또 103차까지 또 나눕니다. 얼마나 돌아왔던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제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셔야 현금을 안 드리고 카뱅을 카뱅 아시죠? 카뱅이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카뱅을 설치하시고 아니면 또 토스가 설치되신 분들은 카뱅이나 토스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소정의 교통비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저기 저한테 해주세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 다 파악 못하니까요. 우리 세계선교대 이사장이신 이성구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하게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제 소식을 알아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유영 목사님하고 마지막 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선교라고 해서 둘이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선교하자 이렇게 했는데 최유영 목사님 먼저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지금 회복 단계인데 또 저를 쓰러뜨려가지고 세계 선교를 못하게 하고 또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이 오늘 풍류기에 최기쁨 최성의 선교사한테 인명장을 드리면 64개 나라에 64번째 해외 지구가 이제 세워져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세계 선교인데 포럼하고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 재단이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지난주 보름 20일 전에 제가 그냥
마음속에 세게 감전되는 것처럼 이 얼굴까지 감전되는 느낌을 느껴서 후다부다 병원으로 응급실을 갔어요. 갔더니 뇌경색이 와서 의사가 크리스찬인데 그 박사님이 두 가지 저한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첫 번째는 빨리 발견해서 오른쪽 다리 오른팔 질질 끌지 않고 입도 돌아가지 않고 혀도 돌아가지 않고 눈도 돌아가지 않고 이 운동신경이 그대로 살아서 와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감사가 있어요. 빨리 발견한 것보다 더 뭐한 거가 그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목사님이 목사님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뇌경색이 왔으면 목사님은 백발 백중 오른팔 오른쪽 다리 질질 끌고 나가셨습니다. 왜 코로나 때는 입원실이 없고 병원 의사들이 코로나가 1순위지 전염되는 것 때문에 국가에서 그래서 병실이 없어서 뇌경색 뇌졸중 환자들이 시간을 다투는데 그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거의 다 오른팔 오른쪽 다리를 질질 끌고 나갔대요. 6개월 전만 발생됐던 목사님도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하나님이 늦춰서 발생된 것도 큰 은혜고 또 빨리 발견한 것도 큰 은혜라고.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난 것도 더 감격스러워요. 병상에서 제가 이렇게 뇌혈관 확장 시술을 하는데 아유 코로나 때문에 가족도 못 들어오고 아무도 옆에도 없는데 너무너무 막 고통스러웠어요. 이 침대 수혈 양쪽에 잡고 막 참느라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건강이 회복돼가는데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른쪽 발, 오른쪽 팔, 얼굴은 괜찮은데 어깨부터 오른쪽 어깨부터 오른쪽 다리까지 근육을 저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배드리면서도 계속 여기 쓰다듬고 주물러 그러는데 치료하면 몇 달 이렇게 치료 목사님은 빨리 치료하면 몇 달이면 될 것 같은데 늦으면 몇 년도 걸린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최연 목사님 내가 막 빨리 뛰어라 걸으라 막 했는데 최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죠? 하여간 세계 선교를 못하게끔 둘을 쓰러뜨리려고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느냐고 최연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고난을 줬는데 간증하도록 아무리 네가 우리 둘을 쓰러뜨리려고 해도 극복하고 그래도 세계 선교는 열심히 한다. 여러분들 만나서 감사하고요.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염려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기쁨을 올려드리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일찍 발견하셔서 예, 참 은혜입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2년 전에 78일 동안 물 한 방울 못 느꼈어요. 그냥 이 코에 입을 콧줄로 이어가지고 78일 동안 물 한 방울 못 느꼈는데 여러분 500ml 이 물 한 그냥 그렇게 마시잖아요. 이 100번을 해도 못 넘기는 거예요. 그 속에 뭐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지만은 2년 전 5월 2일 날 예, 세 번째 병원으로 세브란스 병원 갔을 때 닥터가 딱 차트를 보고 6개월 1년 2년 간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5월 말에는 그릇을 나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읍시다. 아멘. 5월 말에는 그래서 나간다. 파트는 6개월, 1년, 2년을 얘기했는데 5월 2일 날 세브란스 병원에 갔을 때
5월 말에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역사와 환경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바라요. 아멘. 예. 그리고 5월 2일 날 들어가서 5월 말이 됐는데, 하나님은 5월 말에 걸어서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어린아이 발전처럼 일어나서, 그때 이 휠체어 타고 다녔는데, 일어나서 걸었어요, 제가. 예, 걷고 지금 이제 제가 집이 송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 한 시간 트레인 타고 트랜스퍼하고 이렇게 매일 오는 게 특별한 은혜예요. 제가 이 인지도나 암기력이나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아멘. 예,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제가 서서 이제 우리 이승근 목사 열심히 운동한다고 저녁에 막 2시간 1시간씩 운동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또 이 되실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완전히 발견해 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된 것도 참 은혜고,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을 합쳐서 일에 함께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아멘. 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감사합니다. 이후에 오늘 제가 쭉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고, 우리 세계선교회 포럼은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들이 진짜 퀄리티 네임밸류가 있는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다 나와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단어만 나와도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몇 분 모시는데 3분을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3분, 멘토가 3분입니다. 예, 3분 해주셔야 다음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3분 정도,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세선년 총회장 하신 우리 박용호 목사님. 그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이제 서서히 선교를 시작을 해서 이제 두 나라 세 나라를 예, 다녀왔습니다. 늘 목사님과 함께 다니다가 저 혼자 다녀보니까 굉장히 쓸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빨리 회복이 되어서 동행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고, 세계 선교 연대 총회를 온전히 잘 구성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주 동안 미국에 집회를 갔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만나 뵈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찬양 목사님 모처럼 이렇게 전화해서 오셨는데, 예, 제 꼭 범시민 연합 공동 대표인데, 예, 인사 말씀해 주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예, 우리 이설모 목사님, 우리 최일원 목사님 뵈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작년 3월 3차 백신 맞고 당뇨 혈압 휴유 쪽으로 그대로 쓰러져버려서 다음날서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얼굴이 떨리고 손이 떨려가고 지금은 글씨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됐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백세술 갖고 드려볼 테니까 잡혀서 효과 있으면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4개국어 찬송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 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사랑하시면 뜨거운 예수 알고 제 인연시험 속하고 싶어하고요. 제스수가 분리하면서 영하고 쇼하려 아이쇼하면서 1호 찬송하고 이번에 스페인어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각 지혜와 전 세계의 지혜장들을 세우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 연애와 사랑으로 한국대에서 시작해서 세계 대회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극복 범시민연합은 이번에 인중수공장 이사장이고 제가 공동대표가 됐는데, 예, 국가에서 사단법인을 받아가지고서 지금 재난이니까 홍수나 또 그리고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재난팀들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시청에서 협조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번에 1차적으로 30명을 지도사를 자격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그분들이니까 그걸 받고 초등학교나 노인회관 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거기서 많이 못 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강사비는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하는 것은 산불 예방 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 세계에 산불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아리조나 목사님한테 전화하니까 이 목사 여기는 산불이 안 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막이 돼가지고 산불이 안 나. 그러면은 형님 목사님 다음 뒤에서 아리조나 메릴랜드 또 라스베가스 그쪽에 지역장을 세워서 하늘 있고요. 저는 대전에서 성령의 교회를 11개를 드리고 여기서 한번 준비해서 아드라의 성교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의 목사님이 산불 예방한다길래 제가 이석기만 잡아놓으면 된다 했어요. 이석기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산불 치더라 해가지고 지난번에 서른 몇 군데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산불 예방도 좋지만 제가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오늘 그 우리 선교관 몇 군데 있는데요. 선교관에 그 선교관 후원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김영수 우리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네, 김영숙 전도사님 나오세요. 나오셔서 제가 늘 감사해서 수년 동안 많던 적던 후원을 이 선교관 후원을 해주셔서 예, 우리 이승구 이사장님 성남숙 선교사님 두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한 성남숙 선교사님 태국으로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예,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사 나누면서 지부 파송 있습니다. 터키의 지부장으로 임명하는 최기풍 선교사님. 최성의 선교사님인데 이제 최기쁨으로 늘 기쁨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최기쁨으로 앞으로 예, 지부장 임명장 지구촌 사랑의 쌀떡 튀르키예 지부장 선교사 최기쁨 국내와 해외 소외계층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 튀르키예 지부와 함께할 기화를 지구촌 사랑의 쌀떡 튀르키예 지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7월 1일 사단법인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 이사장 이선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기자분들이 여러분 오셔가지고 취재해 주시고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영태 목사님 광양에서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 그래 예. 빨리 나오셔서 예. 저는 뭐예요? 안녕하세요. 최영태 목사입니다. 우리 2019년도 우리 최인환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박용호 목사님 한가라 멀씨 그 동남아시아로 해서 성교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이제 못 다니고 한 벌써 4년이 됐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와서 뵀는데 광양에서 올라오면 당일도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최명 목사님과 사무실에서 만나고 헤어지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제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근데 와서 뵈니까 또 이성구 목사님도 또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무엇이냐면 야, 이 세계 선교연대 선교를 하면 죽을 사람이 사는구나. 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군산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는데 대표가 우리 저 케냐의 마사이 족사회라는 김동희 선교사님. 예. 케냐 소수민족 마사이족. 여러분들 만나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 항상 그리운 곳이거든요. 근데 2개월에 한 번씩 오시니까 또 좋네요. 3개월에 하다가 하니까. 여기가 참 좋은 곳이에요. 줄 잘 서는 곳인 거 아시죠? 예수님 옆에 줄 서시면은요, 그 줄이 줄줄이 다 구원으로 가는 줄인 줄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저 선교사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제 자신을 물어요. 네가 선교사 맞니? 묻거든요. 왜냐면, 우리 가슴이 아픈 게 있어. 4살 때, 맨 처음 저희가 그 아이들을 했을 때, 4살 먹은 아이가, 황소를요, 숲에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날아다니는 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조그만 애야, 꼬마요. 그래서 저 인터프리터한테 물었어요. 그게 뭐냐면 뱀이래요. 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거 황소 가서 금방 죽을 거야. 이래요. 그럼 저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 걔도 기다려서 죽사하지. 이래요.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우리 아이를 제가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알아봐라. 그런데 고아였어요. 그래서 4살 때 데려다가 키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 밑에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양쪽이. 얘는 뭐야. 그런데 걔네 엄마가 에이지였어요. 호르몬대, 호르몬대. 그래서 이제 온 가족 식구들을 다 이제 한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에이즈 검사를 했더니 엄마는 에이즈예요. 근데 애기도 에이즈예요. 그 전복인 애기도. 근데 음성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아이만은 에이즈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거 뒤집어진 거는 극심한 영양실조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나는 아들이 좋다. 그러니까 이 아들 나한테 달라. 그랬더니 나도 이 아들 하나밖에 없어. 딸을 데리고 가. 그런 거예요. 에이즈 걸린 그 전목이 아이들. 아, 난 딸이 싫어. 아들이 좋아. 그래서 걔를 분리시켜서 4살 때부터 키워서 지금 대학 졸업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저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기 때부터 키워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와서 1년간은 봉사를 하게끔 저 규칙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직장을 잡으면 고아원, 고아 한 사람씩 너네들이 맡아서 키워라. 그렇게 해서 인헤릿하게끔 했거든요. 근데 몇 개월, 2, 3개월간 딱 일하더니 엄마, 월급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는 집에서 일할 때 월급 받니?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일하면서 월급 받으세요? 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웠는데. 그래서 오, 그래. 그래, 그럼 지금 몇 개월 있는 거 얼른 계산해서 줄게. 그리고 주면서 밖에 나가서 직업을 좀 받아라. 여기는 돈 버는 곳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내보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계속해서 엄마 잘못했다고 받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 지금 졸업반이에요, 대학교가. 이 녀석이 졸업할 때 되니까 또 돈이 또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저 스스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 성교사 맞습니까? 걔를 지금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여기 계시는 훌륭하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계시니까 저한테 조언을 좀 해주세요. 제가 제 스스로 많이 묻습니다. 네가 선교사 맞니? 이렇게요. 네. 아, 그리고 제가 맛있는 거 먹으면 혼자 먹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뭐 최목사님도 같이 모시고 가고 싶고 우리 이목사님도 모시고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좋은 분들이 제가 만났어요. 군산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힘드신 분들. 그래서 내가 좋은 거 먹으니까, 내가 좋은 줄에 섰으니까 이 줄을 좀 모셔야 되겠다 싶어서 두 분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군산에서 오셨는데 좀 앞으로 나와보세요.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얼굴이 안 보입니다. 군산에서 나오셨는데. 이렇게 요즘 청소년들이 나쁘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삶을 뒤로 하고 청소년들을 키우는 교육시키고 잘못된 것들 인도하는 그 일들을 하시는 목사님들인데 사모님들은 목사님들보다 일을 더 잘하시는 거예요. 손의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사모님들이 스스로 밥하고 커피 팔고 해가지고요 그 돈을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월달인가 또 이제 장학금을 또 줘야 되고 하는 그런 일인데 우리 이성구 목사님을 만나면 돼. 여기 명동교회 가면 돼. 그랬더니 저기 9월달에 한 분 미얀마에서 오시는 분 소개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 거기 가면 만나는데요. 그래도 사모님이 눈이 이만큼 떠지듯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금방 얘기할게. 그러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럼 이번 주 이번에 가겠다 같이 가겠다 해서 오늘 새벽에 만나서 같이 왔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제가 소개하고요. 목사님께 마이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군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정다운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김동훈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군산에 세대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지난 3월에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신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이번에 저희 이제 단체와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셨고요. 제가 하는 일은 청소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세계 선교도 다녀보고 여러분들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래봤는데 청소년들이 특별히 눈에 들어왔어요. 청소년들이 자꾸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들이 죄를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에 들어오는 청소년도 좋고 교회 밖에 있는 청소년도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죄 때문에 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범죄예방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를 2015년부터 제가 이제 들어가서 사무총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장학금도 좀 줘야 되겠고, 장학금 주는 이유는 데려다가 교육시키려고. 장학금 줄 테니까 와라. 지난 4월 15일날 포럼을 했고요. 한 30명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저와 우리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좀 얘기했죠. 뒤집지 말고 살아달라.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까 용기를 내달라. 그런 얘기를 했고, 앞으로 이제 30명 그리고 군산에 있는 산돌학교라고 장애인 학교도 있고요. 이런 데 좀 많이 지원하고 싶은데 자금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바자회를 계획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 얘기 듣고 연결해 주시겠다고 해서 따라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세국 목사님 하고 잘 만났습니다. 네. 우리 젊은이 사역을 하시는데 최종표 선교사님 늘 오시는데 소개를 안 해드려가지고 오늘 특별히 제가 순서를 젊은이는 안녕하세요. 네. 다른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3분을 안 넘기도록 좀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분 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매번 이렇게 오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교육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교육을 세우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두 번씩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제가 2020년도 12월 1일 날 저는 대장암으로 전립선암,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까지 그리고 코로나로 걸려서 인천의료원에 입원을 하고 제가 우리 주님께 대들어서 이렇게 벌을 받는가 그러면서 그 고통 중에도 저는 주님께 감사 기도만 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퇴원을 하고 또 아산병원에 대장암 수술을 위해서 갔을 때도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렇게 쉽게 수술하고 퇴원하고 또 항암치료 하고. 근데 항암치료 첫 번째 하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참 신기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이러지는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시다. 아 그렇습니다. 암세포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이제 모든 지난 과정을 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는지 호담대 산삼회까지 저한테 보내주시고 지금도 몸에 좋다는 거는 보내주셔가지고 지금도 집에 쌓여있습니다. 다 먹지로 보내고 그래서 이제 서구청 옆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한 4, 50명 들어가는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이 7월 1일 동성애자들이 휘어 축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축제라고 불러줄 수가 없습니다. 휘어 망제를 하는 날인데 오늘 저희는 이제 서울시청 옆에서
거룩한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행사를 할 거고요. 여기서 이 자리를 마치고서는 여러분들 함께 가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또 건강가정기본법, 주민자치기본법, 또 동성간 결혼을 하게 하기 위한 생활, 또 생활의 그, 동반자법을 그 지금 이제 국회에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마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는 한 번에 몰아서 칩시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특송을 한다든지 특별히 찬양을 드려도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박수를 받으면 그 사람이 영광을 받고 아멘을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네. 저희 교회 예배는 절대로 박수를 안 칩니다. 네, 그렇게 좀 유의하시고 마지막에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옥치환 선교사님 네,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캄보디아의 최영 목사님, 바로 목사님, 우리 최 목사님도 캄보디아를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역자들 케어하고 말씀 전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사역할 때는 현지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 열악하죠. 선풍기가 선풍기가 아니라 완전 온풍기가 돼가지고 40도를 오르내리는 그 더위를 참아가시면서 현지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말씀대로 코로나 이전까지 됐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그 사역이 멈춰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역뿐만 아니라 오지말 사역이 있었는데 그 오지말 사역을 한 17년 정도 했습니다. 이제 그 말 사역을 이제는 현지인에게 이양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제 장모님께서 소천하셔서 99세예요. 내년에 100세까지 사실 죄를 생활 중인데 갑자기 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다가 장례 잘 치르고 내방을 치르고 오늘 이렇게 이 모임 자리에 참석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화되고 캄보디아 가겠죠. 예. 송용자 선교사님 태국에서 무슬림권에서 사역하시는데 송용자 선교사님 예, 80이 넘으셨는데도 현장 사역을 하세요. 네, 나오세요. 예, 얼굴은 70대로 보이는데. 반갑습니다. 태국에서 온 주책 선교사 송용자입니다. 웃으셔도 안 믿으셔도 저는 주님께서 제 인생 책임져 준다고 믿기 때문에 주책 선교사입니다. 태국은 가까워서 태국 소식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 5년간 2028년까지 태국의 3개 교단 그러니까 장로교단하고 복음주의연맹하고 침례교단 세 교단에서 모든 성도들과 지금 기도를 시작한 것이 이제 2028년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100만 명 성도 만들자. 왜냐하면 한국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지만 지금 현재 천주교랑 안식교단을 합쳐도 1%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성도 2028년까지 열심히 전도하자. 그 다음에 만 교회 세우기. 그리고 만 교육자 세우기.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은 가끔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육자들이 계셔서
사역자들이 있는 곳이 소수는 있지만 다수의 교회들이 교육자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교회 만교육자 세우자고 지금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 쓰나니 한번 태국 땅에 떠뜨려 주신다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들이 감옥을 이루는 이런 역사가 정말 예수님만 바로 만나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는 나라의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않을까 하는 소감마음으로 하루하루 그 한 영혼 한 영혼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부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색까지 선교하세요. 우리 필리핀의 김문순 선교사님. 김문순. 그러면 멕시코의 양준임 선교사님. 94년도 파송받아서 페루와 멕시코에 사역을 하고 우리 총신의 우리 정순구 목사님 강의도 듣고 제가 78회 졸업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는 지금 금강산 이후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뭐 또 어떤 걸 잘해야 될까 연구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제가 총신이다 보니까 초교파로 사모나 홀사모 독신 뭐 여러분들을 모아서 이제 또 힐링하면서 또 제2의 건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왜냐면 독신으로 혼자 있던 분들이 혼자 돌아가시는 분을 발견하고는 제 가슴이 너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난번에는 몽골로 또 우리 종신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는 곳이 있어서 여러분이 가서 이제 보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많은 싱글 선교사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고 멕시코는 지진이 6.4 났는데 쓰나미는 없다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있는 편이긴 합니다. 멕시코의 치안과 건강들 목회자들 15군데 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3군데 교회 건축한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역시 태국인데 도주환 선교사님 어디 계시죠? 도주환 아까 나가셨어요? 먼저 아 예 아까 저 만났는데 터루비에 우리 최석의 선교사님 오늘 주부장 임명 받으셨는데 예 스마트하게 심플하게 스피디하게 올라오세요. 예. 오늘 최고로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드리고요. 이렇게 세계에 있는데 네네네. 이곳에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무엇보다 너무 또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다 7월 14일 이제 드리키에로 또 출국을 앞두고 또 이렇게 우리 이승구 목사님 또 이틀에서 또 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너무나 부족하지만 또 드리키 영혼을 위해서 참 그 사랑의 사나운 분부와 함께 잘 협력하여서 참 그곳에 진짜 최고의 기쁨이 넘치는 드리키의 그 영혼들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키의 그런 전제 품이잖아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로 예, 유진숙 선교사님 탄자리야. 예, 유진숙 탄자니아 어디? 안녕하세요. 저는 93년도에 파송받아가지고 탄자니아 다르살람 쪽에서 주로 신학교사요, 교회에서 어린이사역 하다가 이제 코로나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비자가 좀 걸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다가 지금 이제 다시 비자가 나와서 잔지바르로 또 새로운 삶을 위해서 갑니다. 가는데 제가 7월 9일 날
밤 비행기로 이제 제가 이제 잔지바로 들어가고 저 남편은 5월 7일 날 이미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유, 계속해서 저희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지금 갑자기 감격이 돼가지고 최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동안에 이 포럼을 통해서 또 제가 많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이성구 이사장님을 뵌 게 너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두 분한테 굉장히 많은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희 목사님 일본. 예. 아리가 도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본 선교사 강경계입니다. 그저께 오사카를 사역사님으로 좀 다녀왔는데요. 왜 다녀왔냐면은 제가 대마도 쓰신다고 하면서 놀리셨어요. 저희 거의 가서 선교를 해라라고. 저는 일도 마음이 없었는데 사실 명하시니까 거의 못하잖아요. 근데 같이 하던 그 이용 선교사님이 2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저 혼자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서 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본 오사카의 그 야오 보훈교회라고 있는데 한 천여 명대 완전히 일본 교회예요. 그리고 일본 목사님 이치모토 목사님이시라고 하는데 뵙고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 성사하고 있어서 제가 1월을 이렇게 통역을 한국말 일본말 한국어로 통역을 하는데 한국말 일본어로 하는데 제가 느껴요 많이 좀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신학교에서 부달판이라도 공부를 좀 했으면 해서 그걸 제가 좀 운행하게 하고 왔어요. 부탁을 드리고 왔어요. 좀 이렇게 좀 열어주셔서 하고 제가 나이가 많은데도 지금 아까 그 우리 주최 선교사님도 뵙고 제가 힘을 얻었어요. 네, 남자분도 70명 뭐 다른 편이 되는데 이제 나이가 제가 7학년 5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매년 이게 한배도 아니고 뭐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편할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나를 찬양하고 넌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최타사기계를 삼으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산들 쳐서 부서뜨리고 제사산들 회의바람에 벼가 찬양할 것이라되 너는 나 여호와를 자랑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제가 지금 한 20년 정도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저한테 사랑하라고 하시고 급하시지가 않으세요. 10년이고 10년이고 내려주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제 성문에 서서 예, 기다리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때가 되면 건너갔다 오고 그러는데 이번에 가서 그 일본 교회가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완전히 새로 이렇게 한바퀴 씌웠어요. 거기서 우리가 건너가서 20명이 3박 4일을 지냈는데 정말 그 목사님 교회가 성령과 함께 일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힘을 주셨어요. 너무나도 귀한 그 교회를 봤거든요. 나중에 제가 우리 저 치라 목사님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코로나 3년 동안에 제가 주님께 구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성교단체들이 내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남의 집이니까 뭐 예, 훈련을 받는다 못 받는다 해서 아버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응가금은 없으면 내게 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님 할 수 있는 50평을 달라고 계속 들었더니 일주일만에 60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기도 들으시기 시작하셨고 3년을 예. 이사 61장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을 나의 보세요. 땅을 나의 밭은 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내 손으로 지어서 이루었는데 오직 내 말을 내 떠는 자 그를 내가 권고한다. 아버지님의 그 말씀을 붙여서 3년을 강조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붙이셨어요. 일본 선교 안 되니까 선교에 대해서 많이 그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강에는 5강이니까 한 20년 뒤에도 되겠습니다. 네. 선교사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네. 정년이 없습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어디 오셨나요? 배성미 선교사님. 어디 오셨죠? 네.
예, 오세요. 필리핀에서 구무스타카 바람인 사람아. 안녕하세요. 네, 지난 5월 성경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5월 21일 날 갔다가 6월 20일 지난 5월 21일에 올 한 해 계속 1년씩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한국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친정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얼굴 사람인데 막내 딸인데 오빠가 아프는 바람에 제가 이제 상황이 돼갖고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강력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적응했는데 5월 달에 갔을 때는 제가 특히 또 가야 할 이유가 6월 12일 날, 19일 날 장기 팀이 오는데 그분들을 맞이하러 이제 제가 가야 되죠. 그래서 갔거든요. 갔는데 이미 이제 저희가 이제 3월 섬으로 이사간 지가 5월 달에 아니 3월 달에 이사를 가서 손님이 온다니까 그때부터 막 이제 미비한 환경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막 뭐 전기 보수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너무 바쁘게 막 근데 손님이 온다는데 반갑지가 않고 점점 날짜가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질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사말 섬에 전기가 끊기고 매일 전기가 끊기고 중간에 막 4-5시간씩 끊기고 비가 매일 오는 거예요. 비가 매일 오고 물이 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떻게 손님을 치르지 막 21분이나 되는 분을 어떻게 치르지 하고 가슴이 막막하고 있었고 아 그래서 우리가 미니 에어컨 버스가 필요하다. 왜냐면 이제 육지인 다바오에서 하마이섬으로 들어갈 때 버스가 있어야 이렇게 거기 기다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통과해서 배를 타고 섬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진짜 버스가 생긴 거예요. 아시는 분이 싸게 우리를 대여해 주겠다, 우리한테 팔겠다 그래갖고 진짜 하나님께서 마침 이때 또 버스를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우연찮게 이제 조금씩 해갖고 거의 우리 목사님이 또 이제 신내원 그 청신 신내원 그 졸업 동기 모임에서 거기서 또 동기들이 막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의 800 정도 모아져갖고 200은 저기 오시는 손님들 경비에서 미리 그러고 손님들 온대는데 아유 지금 막 뭐 환경도 처참하고 돈도 없고 막 이런데 갑자기 어느 날 뭐 오시기 전날 전전날에 딱 통장에 50만 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다바오에 가서 살 뭐 할 걸 이만큼 장만하고 오토바이로 우리가 이제 차가 없으니까 오토바이로 잔뜩 싣고 왔는데 딱 도착하니까 정전이 안 돼 있는 거 하나의 표정인 거죠. 웬일인지 괜히 그때부터 정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정전이 안 되고 그리고 그날 산 물건을 그냥 다 배치하고 하고 막 음식 그 미리 그 사온 거 또 해야 될 거 막 해갖고 또 성도들이 와서 도와줘요. 그리고 19일날 그분들이 가셨는데 그분들이 정말 그 에어컨 버스를 탔는데 그게 또 고장이 난 거예요. 타자마자. 그리고 그 다음에 트라이시클을 타고 한 시간 거리를 돼갖고 저희 사역 유원지에 온 거예요. 유원지가 이제 그거죠? 유원지가 사마생명회복개발원이거든요. 그게 강화도에서 그 생명회복개발원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열어주겠다고 해서 오신 건데 그래갖고 그분들이 전혀 불평 원망하지 않고 그냥 얼굴에 미소와 오셔서 한 일은 찬양만 했어요. 찬양만 계속 여기 가서도 찬양, 저기 가서도 찬양. 그게 이제 흉악의 그 결박이 풀어지면서 새 노래로, 새 찬양으로 울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울조리는 찬양을 했는데, 진짜 환경이 열어진 거예요. 그다음부터 비가 안 오고, 막 매일 오던 비가 안 오고, 정전이 안 나가고, 그 다음에 물도 쏙쏙 잘 나고, 우리가 물론 발전기 있어요. 발전기 손님이나 왔을 때나 틀지, 없을 때는 한번 틀면 3만원 정도. 날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만 있을 때는 밥 먹을 때 잠깐 한두 시간 키지 않기는 발전기 벌써 전기가 들어오니까 벌써 이제 되고 근데 그분들이 그 부두에서 트라이시클 타고 에어컨도 부담하지 못하니까 트라이시클 타고 한 시간 가량 오면서 마음에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순교사들이 이렇게
이렇게 열악하게 한강에서 플라시크를 타고 막 오토바이를 타고 그 분들이 오토바이 도착하자마자 의도를 해서 그 에어컨 버스 남은 1,000만 원을 환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실을 뒤에 숙소 말고 강의실을 만들겠다고 컨테이너 해주려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막 열어주셔서 아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은 제가 이제 생명을 회복 그 개발원에서 하는 일은 금식을 통해서 흉악의 별거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새노래로 새 찬양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쭐이며 찬양에 나갈 때 숨은 목병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물리쳐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제가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고 내가 그 사역을 이제 앞으로 감당해 가지 않아서 영안이 열등이 열리게 해달라고 좀 빌어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영안이 눈이 열려서 아람 군대가 막 몰려올 때 그 뒤에 있는 숨은 복병들 하나님의 군대들을 잡았거든요. 전혀 마음이 명치가 않았고 그런데 개하시는 영안이 눈이 안 열려서 너무 큰 일이 난다 벌벌 떨고 있거든요.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영안이 눈이 열려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저 사말 생명의 개발은 이 앞으로 나가서 해야 할 일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시험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심플하게 좀 더 좋겠어요. 인도의 고경숙 선교사님. 예, 고경숙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 인도 선교사 고경숙입니다. 남인도에서 사역하다가 남편이 뉴욕에서 한국에서 인도를 공격적으로 선교하시다가 지금 북인도에 잡혀가지고 재판 중인데 그래도 감옥에서 나오셨어요. 많이 기대해 주시던 분에 근데 이제 지금 4년 동안 구속돼가지고 4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재판이 올해 4월 4일날 거의 마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응답해줬다. 근데 계속 연결되고 연장되면서 또다시 연장이 됐어요. 하여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좀 믿고 감사하면서 각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주 안에서 목사님 계속해서 거기서 사역하고 계셔요. 남들은 거기서 쫓겨날까봐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몸을 두살고 숨어서 사역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날 인도 보호를 받으면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 영적으로 하나님 보호 받으면서 거기서 사역하시도록 그렇게 머물게 하셨는가 보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재판이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마무리 단계인데 거기 FRA에서 또 그 모든 서류 하는데 한 달이 걸린대요. 그래서 변호사님은 계속 4월 달부터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계속 연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세계 연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면서 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좀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우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기도는 지금 억류 중인데도 교회가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164 교회가 지어져가지고 우리 정민재 선교사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신학 박사기 명예 박사기를 주셨어요. 네, 신학생들을 아무리 가르쳐 지도해도 다 선교사님만 바라본대요. 교회를 스스로 지으려고 하진 않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지어나가신 걸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영광을 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평소에 우리 정민주 선교사님이 존경하는 우리 정성구 박사님을 칼럼을 단체방에 많이 올려주셔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좋은 걸 같이 나눠주셔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그리고 제가 1979년도에 총신 여격제연수 1학년 때 정승구 박사님은 이제 그때 교목으로 계셨어요. 참 젊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가까이 처음 보는 거예요. 영광이고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 또 참
그러니까 총장님 계실 때 저희 목사님을 또 신학생들 그 기도회에 초청해 주셔서 이제 기도회 인도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그 정성 박사님은 아, 그 박사 신학 박사이시면서 그 기도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우리 박사님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가까이서 참 반갑고요,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길게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 계시는 모습에 저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또 저기 정유지 소교사님 이제 벵갈로에서 그 신학교를 학생들이 전체 1,400명이에요. 한 명도 없는 데서 수십 년간. 그래서 거기가 터가 너무 좋아요. 이제 고생하신 선교사님들 때문에 저는 늦게 갔지만 너무 터를 갔다가 아무도 일어나가지고 순정하게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남 선교사님하고 김건아 선교사님을 주안에서도 이렇게 뵈어서 반갑고요. 저는 배달로에서 계시다가 자꾸 선교사님을 쫓아내고 마이솔로 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렇게 또 여기서 뵙네요. 그리고 태국을 가신다니까 마음도 아프네요. 왜냐하면 그 학교 사역을 잘 하고 계셨거든요. 자꾸 선교사님들을 쫓아내니까 태국을 가시는 것 같아요. 박수 칠 때 끝나라고. 러시아의 박경원 선교사님, 예, 우리 강성우 박사님, 설교 선교사님, 박경원 선교사님, 예, 재밌죠? 여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입니다. 저는 정성우 목사님께서 총신대학 총장으로 계실 때 총신대학 교회 파송으로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의 남편이 빌더 프로페서로 가서 캠퍼스 선교를 하고 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단순간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목사님 오셔서 거기서도 또 여러 나라의 학자들과 같이 그런 세미나도 하셨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미 깊음으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품고 있는 생물과 같은 세미 연대품들이 단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 남편은 2년 전에 남들은 꽃피는 사흘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잔인한 사흘이었습니다. 남편이 코로나 중에 코로나는 아니고 한국에 치료받으러 와서 병원에서 하나님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 개인적인 사연을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그냥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성우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뵈러 왔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뵌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진 선교사님 인도 GM에서 일기죠. 인도에 큰 사역을 하셨는데 예. 오늘 모든 순서는 한 시간 다 끝납니다. 반갑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영진 선교사인데 저희 큰아들이 정용 목사 선교사가 16년 전부터 와서 열심히 부자라고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이 3,000명이 넘는데 아시안 탱크들이 주변 나라에 흩어져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 주변에 18개 나라에 한 나라마다 육군 양성 용광도 하나씩 세우는 것이 저의 핵심 사역입니다. 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사역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퇴는 없습니다. 저는 최 목사님께도 한 말씀 두 번 드렸는데 우리 정성우 목사님 보세요. 예, 교수님으로 원장님으로 총장님으로 목사님으로 구홍사로 하여튼 선교 지도자로 이렇게 우리가 기운이 지나요 또는 다요 하는 것이니 은퇴는 절대로 없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정성우 총장님과 또 최요한 목사님 대표님 등 해서
선교와 선교사역 핵심 심포지엄을 자주자주 전국적으로 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절실히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선물하실 기회가 있으면 꼭 한영 성경을 초등학생 때부터라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댁에 가셔서 한글로 영어로 다 외우시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신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헌신했다, 순종한다,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그것까지는 안 돼요. 그 수준까지는 지금은 더욱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붙잡아 주신 그것, 빌립보 3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신 그것이 나에게 있느냐, 무엇이냐,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세 가지, 이 바울은 my chosen instrument, 내가 택한 그릇이야, 뭐하기 위해서 to carry my name throughout the world, 내 이름을 세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데는 sufferings, 고난을 수없이 받으리라. 이 말씀을 딱 받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붙잡혀서니까 어떤 상황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걸러가면 죽는다 뭐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것을 잘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예, 나오세요. 잠깐. 예. 시간이 다 됐는데. 저는 중국에서 중국 제자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는 그런 지하교회를 돕고 있는 김상철 선교사입니다. 오늘 최요한 목사님 선배님이시고 중국 전문가이신데 오늘 여기 우리 한희성 장로님이 꼭 오시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고 열심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국에서 김중범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네, 빨리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국 웨일즈에서 김중범 선교사입니다. 다음 세대의 선교사들을 이렇게 세우고 다시 한번 영국과 웨일즈에서 부흥과 함께 세계 선교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콩에서 윌리엄 차 아까 오셨는데 나으셨나요? 윌리엄 차. 예, 홍콩에서 오셨는데 최선도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네. 최선도 선교사님도 내가 알기로는 연세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미국 시민권자들 꼭 중국 사람 같이 생겨가지고 제가 예,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나는 간 것이 없고 오직 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올해 나이가 80입니다. 90년도에 제가 파송을 나갔는데요. 33년 됐는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네가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믿고 지금까지 은혜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날까지 사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순 선교사님 태국에서 오셨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60초반이고요. 태국은 1692년에 들어갔습니다. 만 31년째고요. 저희는 이제 방콕이 아니고 북쪽 치앙마이도 아니고 북동쪽으로 콘겐이라는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잘 못 들어보셨죠? 콘겐이 어딘가 모르시죠? 한번 지도 보시면 콘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송영자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국의 기도운동 2028년이 태국의 복음이 들어간 지 200주년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운동을 우리 교단, 태국의 교단들이 하고 있는데요. 100만 성도, 1만 교회, 1만 지도자 양성. 그거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 작년에 한번 왔었습니다. 네, 저희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들어왔고요. 10일 날 다시 돌아갑니다. 생각나시거든 태국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설교의 베테랑들이 많이 오셨어요. 또 지금 안 나오신 선교사님들 혹시 계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예, 선교사님들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예. 네, 저 늦게 나 어디? 네, 늦게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네. 저는 이제 프라비스 선교회 대표고요. 예. 예, 우리 마스. 예, 예, 프라비스 선교회 대표입니다. 그리고 저 LA에서 노숙자 사역을 2020년부터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최하동 목사님 제가 인생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성교 과자회를 좀 같이 하려고 만나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 한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교에 크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프라비스 선교회 오늘 특별히 또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실 분 계십니까? 아, 예, 나오세요. 선교사입니까? 예. 아, 어디요? 인도입니다. 인도, 예. 인도 민속 전통 오신 분입니다. 예. 대화리게 스토트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 네. 여기 와서 우리 인도 선교사님들 맥불을 해서 참 기쁩니다. 저희는 벵갈로에서 약 7년 사역을 하다가 지금 마이소르의 시골에서 20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에 간 지는 29년째, 그 30년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파송받은 사랑숙 선교사님이 저희와 제 친녀 동생인데 10년 같이 사역을 하다가 입고 가다가 부모의 소방을 당해서 이번에 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희도 인도 간 지 한 29년 됐으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어서 소방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주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아마 인도 선교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험부터 중학교까지 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해자대학 사역하고 그리고 교회 개척 사역, 교회 건축 사역 이런 사역들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좀 핍박이 심해서 잠깐 목회자 사역이나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 그 지역에 50명의 마을이 있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들어갈 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교회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제가 처음 예배자가 되었는데 지금은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한 120~30명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0명이 넘었었는데 코로나 때 많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제가 기독교 학교 제가 짓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들, 워낙 힌두가 강한 지역이어서 전학을 다 시켰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한 명 남을 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계속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50여 개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고, 또 앞으로 인도를 이끌어 나갈 3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교회를 가진 지도자를 양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곳에 그 지역의 예배자 대표에서 예배자로 서 있고, 매일 아침 저녁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목소리가 많이 드시군요. 아, 예. 먼저 추방 되시고, 뒤에 추방. 저희는 아직 추방 안 되었어요. 예. 하나님 지켜주시는. 아, 네. 예. 중국 사역을 제가 한 30년 했어요. 중국어를 대충 펼치면 제가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느낌이 오는 거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중국이 이번에 방첩법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가지고, 관광지에 가서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종교 활동을 하든지 그런 간첩으로 걸어가지고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사형을 받을 수도 있고 아주 강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중국의 제자들을 직접 스파르타식 교육시켜서 시킨 사람이 600명이고 신학교를 53개고 그 다음에 뒤에 천명 정도 돌아왔죠. 지금은 제 제자들 중에 목표를 제일 잘 아는 분이 성도가 13,000명 모여요. 13,000명 모이는 지도자가 나왔고 수천 명, 수백 명, 수십 명.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중국에 처음 2002년도 들어가서 사역을 한 8년 하다가 하나님이 들어가라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선 이 화이보드에다가 뭘 쓰냐면 최유안이 없는 중국 선교. 아니 가끔 스텔진이 있었는데 최유안이 없는 중국 선교. 아, 우리 같이 동의하는 분들이 아니 목사님인데 어떻게 중국 선교합니까? 나도 몰라. 최유안이 없는 중국 선교. 근데 지금은 사실 그대로 지금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도 내가 없어도 하나님 하십니다. 아, 네. 예, 예, 예. 하나님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한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아, 네. 제가 여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줘가지고, 이 없는 시대에 복음 설교를 시리즈를 하려 해가지고 38주를 지금 연속을 하고 있어요. 10주까지 했어요. 복음과 사망에서 복음과 진리로 복음과 자유로 복음 이걸 쭉 시리즈를 해요. 38주까지 지금 10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해 너희로 마음의 소요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예, 선교나 목회나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쉬워요. 설교하는 게 더 쉽고, 예, 설교하는 게 더 쉽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못 받으면 수고하고 뭔 집을 째. 은혜 받으면 내 집은 쉽고 내 몸에는 가벼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사님들 많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면 갈수록 깨달은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아요. 도대체 그 2년 전에 쓰러지고 난 뒤부터 더 깨달아요. 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알 수 없구나. 제가 그 외손녀가 9살짜리, 4살짜리 있는데 4살짜리 외손녀가 말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마음대로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제 손녀 입장에서 제가 터치라든지 뭐 하여튼 난 이쁘다는 표출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할아버지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내 손녀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 아들 딸은 더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형제들은 더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은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명동에서 이게 지금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인데요. 이 특급 호텔 프린스 호텔을 빌려가지고 이 목회사에 간 지가 12년인데 주님이 그랬어요. 네가 순종하고 가면 내가 사람을 붙이리라. 관건은 순종이에요. 저도 트레인터 활차안 넘겨와요. 서울에 가서 트랜스퍼하고 사우스 갈아타보는데 지금은 이 자리 거의 차요. 그리고 명도에 하나님 보내시는 분들 보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나보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법률학자, 경제학, 역사, 또 서울대 출신들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저희들이 보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전공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를 터치하면요 과학 전문가도 있고 법률 전문가도 있고 역사 전문가도 있고 경제 전문가도 다 있는데 내가 만약에 다른 것을 터치하면 내 지식만 탈론하버려요. 그래서 저는 오직 말씀이에요. 아, 네. 예, 오직 말씀. 예, 우리 김건은 선교사님하고 서남숙 선교사님과 늘 매주 오시고 또 미국에서 김남은 목사님 어디 계세요? 먼저 가셨어요? 예, 미국에서 김남은 목사님하고 김승란 사모님 보방설교 시기리전을 듣겠다고 저에게 와가지고 미국에 안 들어가고 나중에 딜레이시켜가지고 9월달까지 보험설교 시리즈를 한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험설교 시리즈 38주 끝나면 하나님 또 주셨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바로 알기거든요. 66주 설교가 다 지금 제목이 나왔어요. 설교만큼 쉬운 게 없고 나는 성경만큼 쉬운 게 없고 목회만큼 쉬운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은혜 주시면 돼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은혜 주시면 됩니다. 네.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세요. 네.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크게 이루고 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나오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 게 뭐 있냐? 내가 앞서가서 텐트 칠 곳을 마련, 내가 앞서가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내가 다 했지. 너희들이 한 게 뭐 있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 시대에 주의 무한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요 2년 전에 휠체어 타고 우리 이 목사님이 휠체어 타지만 휠체어 타고 저 아까는 전에 78일 동안 물 한 방울 내가 목을 못 넘기고 78일 동안 있으면서 깨달은 진리가 주님이 딱 그래요. 널 따불지 마. 널 겸손해야 돼. 앞으로 내가 너를 붙들고 어떻게 일할지 모르는데 아프지 마. 겸손해야 돼. 죽음을 말하면 위에라 위에 챔베이 겸손해야 돼. 고문도 쓰고 매우 언변도 쓰고 스무도 끊은 죽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사회를 신명나게 했는데 야 이제 중국 가면 붙들려 감옥에 들어갈 이제 중국,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만 6만 명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사람이 100만 명이. 아, 이제 중국 선교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겠구나. 제가 그 마음이 왔어요. 아, 그때 2002년도에 우리 가족들과 가서 8년 동안에 하나님 사람 믿지 말라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너를 나만 바라봐.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요. 신기하게도 선교편지, 이메일, 그때는 카카오톡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손에서 물질이 오는데 한 달에 3만 불, 한 달에 5만 불. 여러분 선교사들이 1년에 3만 불 와도 선교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저는 한 달에 3만 불, 5만 불을 주셨어요. 200만 불을 하나님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센터를 짓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고
자녀들을 북자녀로 보내왔는데 저는 우리 애들도 로컬 학교 보내고 눈에 보이는 교회 안 지어주고 거기 담는 법만 가르치는데 지금 나는 교회 하나 안 세워줬지만은 제 제자들은 600개, 10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13,200명 되는 목회는 제 여자 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건물 하나 안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질이 한 달에 3천만원, 5천만원이 들어와도 눈에 보이는 건물 안 지었어요. 오로지 예수님처럼 제자 양육을 했는데 그들이 지금 나보다 더 잘하잖아요. 태생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내가 빠져도 중국인과 핍박을 보내고 뭘 배를 해도 중국 사람들은 지하교를 해보고 삼자교하고 다 해도 중국 사람들은 다 해요. 이제 외국인들이 문제가 돼요. 그렇다면 외국인들 해도 저도 두 번을 붙들려 갔어요. 한 번에 18시간 주사받고 두 번째는 이틀을 주사받아서 중국 공산당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감옥에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도 하나님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아니 터진 중도로 터진 특수경찰 대원들이 열몇 명이 나를 둘러싸가지고 죽일 듯이 덤벼드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버리니까 어중하면 우리 집 밑에 우리 집은 4층인데 3층에 중국 꼬마이 살았어요. 그러다 나를 못 잡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아멘. 지금 인도 이 모디 일어나가지고 힌두 정책을 하니까 가면 갈수록 인도 선교사님들이 비자를 매주 못 가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사람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대가지도 않고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이성우 목사의 과정을 내가 딱 보니까 조금만 늦었든지 조금만 빨랐든지 했으면 이 위기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돈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예, 저는 이 신조를 가지고 지금까지 103차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 하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 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돼서 이승우 목사님 만나러 가시고 또 이사장 되시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선물들 주시고 함께 또 힘을 모아가지고 일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일이 소개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 광주 샘물교회 섬기시는 우리 최태선 목사님 나와서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 기도 한번 하고 예,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선 목사님 나오세요. 우리 통성 기도 하는데 우리 간절한 신명 가지고 주여 삼창 빨리 나오세요. 시간을 좀 빨리 나오셔서 설마 통성 기도 3분간만 예, 예, 주여 삼창 부탁합니다. 주여
사람 눈실 나이가 되어 설모없을 때도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로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사막 가운데서 정말 조각목처럼 남을 아프게 하고 찔렀던 우리를 부르셔서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땅 끝까지 정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각자의 맡아준 사역지에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정말 밭들과 해를 기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인 영혼 구원을 우리가 아버지 담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수고하는 귀한 종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모든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위하여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힘없으며 세상을 쓰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나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편안히 마옵시며 다음을 가겠어 고마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아버지의 삶을 구하니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원들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